최근에 반려견 에티켓 준수하면서 산책하고 있는데 맞은편 길에서 개가 짖었다고 묻지마 폭행을 휘둘러서 112 경찰에 사회죄로 신고하고 이번에 눈썹술을 하게 됐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네? 또라이 아닌가요? 아무튼 뭐 선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빵에 가게. 에티켓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분한테 화풀이를 한 거예요, 화풀이를. 젊은 여자가 개를 끌고 가면은 시비를 엄청 걸어요. 만만하니까. 아니, 덩치 큰뭐 마동석 같은 사람이 개 끌고 다니면 시비 털겠어요? 괜히 여자 혼자 이렇게 개 끌고 다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병원 치료 잘 받으세요. 진짜 그거라니까. 괜히 시비를 터는 거고, 만만해 보여서 그렇게 한 거지. 개도 무슨 쌔파트 같은 거였어 봐요. 그 주인한테 주먹 갈기고 그러겠어요? 저도 옛날에 개 키울 때는 많이 당해봤는데. 진짜 시비 엄청 걸었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저도 막 아줌마고 그랬으면은 안 그랬을 텐데, 그때가 제가 20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여자 개 끌고 다닌다고 몇 명씩 그말 시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아니 나는 개를 만지겠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것도 짜증난다고 그래서, 개 물어요. 만지지 마세요. 막 이랬다니까. 진짜 말해, 시비 엄청 걸어요. 그것도, 여자, 젊은 여자가 했을 때. 강아지 데리고 다니실 때도 어두운 데는 좀 다니지 마시고 그러세요. 개모차도 시비다. 그러니까. 그냥 구실이 필요했던 거야. 누구한테 시비 걸고 싶고 화풀이 하고 싶고, 근데 구실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젊은 여자. 그런 여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진짜 동네 북이다. 전철에서도 할마씨들, 할아버지들, 할아방구들, 젊은 여자만 엄청 밀치잖아. 이렇게 막 밀치고 가잖아. 그냥 쳐 가도 되는데 꼭 할마씨들이 그래. 할마씨들이 팔을 이렇게 밀면서 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방구가 보고서, 너 저런 거안 당해봤냐고. 자기는 당해본 적이 없대요. 왜냐 키가 185니까 당해본 적이 없고, 할머니들이 꼭 젊은 여자만 보면 이렇게 팔로 밀치고 간다. 키가 175에 쇼커 타고 다녀도 상대방의 눈에는 그냥 키가 좀큰 젊은 여자에 불과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짓을 해도 젊은 여자가 무슨 패티켓 지키고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냥 젊은 여자이기에. 젊은 남자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걸 밀침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철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나를 확 밀치고 가는 거야. 그런 적 진짜 많았어요. 내가 진짜 인간 혐오 걸려가지고, 와, 존나 밀어. 젊은 여자가 사회적 지위가 최약체고, 뭐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밀려봤잖아. 이렇게 나가고. 지하철에 또라이들 있잖아. 지하철 빌런 중에서도 분노 조절이 잘 되는 새끼들이 많아요. 방구 같은 애가 있으면은 몸을 이렇게 피해가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있으면은 확 밀고 가고. 넘어질 뻔했다니까, 전철에서. 겁나 밀어제끼. 저 항상 밖에 나갈 때 같이 다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할맛이 특징, 과치교의 썩은 냉동 음식 싸주기, 억지 소리 하기, 그리고 젊은 여자 밀치기. 엘리베이터에서 당했다니까요. 내가 문 앞에 있고 뒤에 자전거를 왜 끌고 다니는 거야? 자전거 타고 갈 것이지 왜 전철을 타겠다고. 그래서 원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내가 먼저 나가야 되잖아. 근데 자전거 든 할머니가 쥐가 먼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 나 진짜 아사발이 걸어버려. 우리나라에 스잘데기없는 유교 문화가 남아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건데 좀만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 젊은 애들이 가만히 안둘 거예요. 내릴 때내 허벅지 누르면서 일어난 거에 당황. 그런 것도 종종 있어요? 아니 타인의 신체를 왜 만지는 거야 함부로?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타야 되는데, 어? 제기동역? 여기 데인저러스한 곳. 제기동역, 동묘, 그리고 동대문 문화공원 거기. 데인저러스한 라인. 구루 막 끌고 다니고, 할머니들 막 밀치고 밟고. 나이가 많을수록 잃을 게 없어져서인지 진상이 너무 많다. 나도 복수해야지. 좀더 늙으면? 청량리학 어마무시야. 아니, 내가 옛날에 학교를 1호선 라인으로 다녔잖아요. 20대 때 다녔던 학교도 1호선 라인이고, 내가 나이 먹고 간 학교도 1호선 라인인데, 서울역 동대문역. 아, 돌아버려. 동묘, 제기동. 아, 종로 3가? 아, 종로 3가는 이제, 거기는 뭐,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어. 거긴 레전드니까. 1호선 지옥? 대중교통이 싫어요. 인간 혐오. 인간 혐오가 자동으로 생기죠. 그 2호선? 2호선은 일단은 사람들이 겁나 많이 타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밖에 나가면은 전쟁이죠. 아니, 1호선 서울역. 서울역 있잖아요. 서울역 광장에서 이렇게 이제 경의중앙선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가 헬로드야, 헬로드. 내가 봤을 때는 노숙자 이슈 생각하면은 종로 3가는 선녀다. 나와가지고 구 역사 있잖아요. 그 지나가는 길에 일요일 되면은 숙자형들하고 약간 노인분들하고 예배를 듣거든요. 그 예배 시간 끝나면 라면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고 지나가면은 노숙자들끼리 싸워가지고 막 시팔조팔 찾고 뭐 죽이네 살리네 하고 경찰이 뜨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맞은편으로는 흡연실이 있어. 지옥이야, 지옥.
다음에 존나게 피고 옆에서 노숙자도 싸우고 또 비둘기 공격. 어지간하면 해 떨어지면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캐리어 든 사람. 서울역하고 DMC 그런데 이제 공항철도 다니잖아요. 족 같은 캐리어 좀 갖고 다니지 말고 씨. 그거를 잘 간수해야 되는데 핸드폰 쳐보고 자동으로 막 캐리어가 굴러가가지고 막 나한테 오고 나 바로 차버리고 싶었다니까. 캐리어 진짜 에스컬레이터 타면 안 되는 게그 옛날에 어디서 나왔더라? 그것 때문에 사고 나면 진짜 사람 죽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뒤에 사람까지 같이 넘어지고 해서 진짜 이태원 사건처럼 그렇게 사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캐리어나 구르마 든 사람들 있으면은 저는 같이 안 타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타요. 그러니까 누가 캐리어 들고 가면은 그 근처로 가지 마세요. 캐리어뿐만 아니라 나는 그놈의 자전거 좀안 끌고 왔으면 좋겠어. 자전거 끌고 온 사람 중에서 민폐 안 끼치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다니까요. 아니 자전거 타고 가세요. 왜 굳이 그걸 끌고 전철로 끌고 와가지고 타고 가고 그러냐고 쪼아 죽겠는데. 아 개싫음. 뭐가 도대체 문제일까요? 왜그 이상한 특유의 복장만 하면 이렇게 빌런이 되는 걸까? 쫄쫄이 있고 쫄쫄이에다가 포춘 쿠키에다가 진짜 우리 중에서 자전거 바퀴 안 찍혀본 사람 단한 명도 없을걸요? 겁나 싫어요. 그 쫄쫄이를 입으면 용기가 생기나요? 혹시 자전거 취미이신 분?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전거는 좀 얌전하게 타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불타는 쫄쫄이를 입고서 포춘 쿠키를 끼고서 그걸 입으면 용기가 용수슴 치나요? 아니 그거 입고 자전거 이제 라이딩 뛴 다음에 꼭 전철로 가. 그냥 자전거 타고 가세요. 꼭 그러고 이제 술 처먹으러 가죠. 쫄쫄이 입고 술 처먹으러 가는 거예요. 나 봤거든요. 저는 원래 옛날에 자전거 탔었거든요. 근데 그게 혐오스러워서 나 자전거에 대한 혐오가 생겼어 진짜.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거는 쫄쫄이 아줌마는 아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 사람 같아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막 지랄하는 거예요 뒤에서. 느리게 간다고. 그럼 네가 앞질러 가든가. 내가 늦게 간다고 막 지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친년이 빨리 갈 거면 오토바이를 타든가 버스를 타지. 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자전거 타는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전거 타면 그렇게 능지가 떨어지고 수치심 없어지고 용기가 용수 좀 치니까요. 아 게열받네. 그러니까 원복동의 나라 돼야 돼. 자전거 다 털려야 돼. 자전거 못하게. 제가 약간 그런 거 약간 컬렉터예요. 이상한 사람 모음집 컬렉터고 출퇴근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뭐 옛날에는 출퇴근했지만 주말마다 타니까 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아 또라이들 너무 많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하다. 친구가 임진강역 근처에서 이번 달에 친구 만나러 가야 돼서 근데 파주 경의중앙선 임진강역이 생각보다 자주 안 온다고. 가기 힘들긴 하나요? 아, 그거 진짜 안 오는데? 그거 코로나 때는 아예 끊겼어요. 이거 거의 안 오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타보고 안 타봤거든요? 그러니까 문산에서 임진강역을 가는데 그냥 못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산역까지 가신 다음에 차로 싣고 오라고 하든가, 택시 타시든가. 근데 택시도 들어올 때네 맘이었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가는 택시는 탈수 있지만 거기서 문산역을 올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차라리 친구한테 실어달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가 임진강역 살면은 친구한테 오라고 하기도 좀 거시기한 게, 파주사는 나도 태어나서 두번 가봤어요. 근데 파주는 그렇습니다. 올 때는 네 맘이었지만, 갈 때는 아니란다. 택시도 잘안 잡혀요. 무산역 인근에는 택시가 많지만, 외진 데서 올 때가 문제예요. 아니, 거기 사시면은 차는 있지 않을까요? 아, 친구가 오면은 그래도 무산역까지는 태워줘야지. 인간적으로다가 그냥 경의중앙선은 문산역까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아그로깡으로 사는지 아시겠죠? 어지간하면은 차 끌고 다니는데 이렇게 삽니다. 아무튼 그 외진데 사시는 분들은 친구 온다 그러면은 교통편을 제공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예의죠. 해일이 마을 놀러 갔다가 택시 안 잡혀서 마을 버스 금촌역 간신히 탈출. 내가 말했잖아요. 해일이 오는 거는 자유다. 올 수는 있어. 하지만 갈때 탈출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헤이리를 안 가는 거예요. 갈 수는 있는데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 없으면 함부로 오지 마세요. 저도 힘들게 탈출했습니다. 그 이후로 진짜 안간지 1년 넘었나?